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니트 신상 대량 리뷰. 초가을이 셔츠 시즌이었다면 점점 더 쌀쌀해지는 요즘은 니트 시즌이잖아. 내일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며 니트 러버로서 지금 시즌 옷 입기 딱 좋거든요. 아주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무난한 제품부터 확실히 포인트가 될 제품까지 예쁜 신상들로 준비했으니까 키미픽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우마몽의 파인 메리노 울 컬러드 풀오버입니다. 메리노 울의 나일론 혼방 원단으로 살짝 매트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에 약간의 헤어리함이 있어 포근한 느낌도 챙겨주고 두께감은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적당했어요. 레글런 숄더에 밑단 조이는 거 없이 뚝 떨어지는 낭낭한 실루엣인데 사이드 스트링을 조여서 볼륨감 있게 핏적인 포인트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링이 달랑달랑거리는 것도 은근 포인트인데 매듭 지어서 연출해주는 것도 깔끔하니 귀엽더라고요. 소매 립은 적당히 텐션감 있어서 소매 쪽 곱창지는 느낌도 감성 포인트고 깔끔한 카라니트의 형태이지만 적당히 볼드한 단작과 우드 감성의 버튼 덕분에 코지한 듯 편안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니트입니다. 우마몽은 데일리로 입기 좋은 편안한 니트를 좀 우아한 감성으로 고급스러운 감성으로 잘 풀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해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블랙도 좋고 FW 시즌이만큼 포근 따뜻한 컬러감인 브라운과 램 컬러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적당히 여유로운 팬츠와 함께 담백한 스타일로 연출해주셔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우마몽 특유의 편안한 모드를 살려 코지한 스타일로 연출해주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온 블루의 럭비 메리노 폴로 니트입니다. 요즘 캐주얼, 클래식, 레트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템 아닐까 싶은데요. 롤 나일론 혼방으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은은하게 느껴지는 헤어리한 원단감으로 시각적으로 포근 따뜻함을 챙겨줬고 롤 특유의 까슬거림은 아주 살짝 있었습니다. 두께감은 FW용 니트로 딱 적당해서 이너, 단풍 둘 다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적당히 세미 루즈한 실루엣에 기장감도 딱 적당하기에 다양한 팬츠랑 활용하기 좋고 밑단 소매 립 텐션도 적당하니 너의 연출도 가능. 카라 배색 데일은 폴로 느낌 낭낭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풍겨주고 적당히 볼드한 스트라이프 패턴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포인트로 좋아요. 색다른 니트를 맛보고 싶긴 한데 너무 과한 스타일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이야. 스트라이프 버전은 총 4가지 컬러로 가장 무난한 건 블랙이고 네이비 베이스의 와인과 소라도 포인트 주기 딱 좋을 느낌이에요. 여기에 포근한 브라운까지 다 예뻐. 그냥 깔끔 담백한 팬츠와 함께 매칭해주셔도 뭔가 밋밋하지 않으면서 은근 포인트 챙기는 센스로 가능이고 좀 더 캐주얼한 팬츠와 함께 매칭해주면서 약간 프레피하면서 레트로하기도 하고 재밌는 코디 가능합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포커페이스의 케이블 스트라이프 햄리넥 니트입니다. 코튼 캐시미어 혼방으로 매트한 듯 쾌적한 터치감에 캐시미어까지 더해져서 부드러움까지. 맨살에 입어도 까슬거림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맨살이거든.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편이라 단품, 이너 둘 다 활용하기 좋을 스타일입니다. 코튼 특유의 몸에 감기면서 흐르는 듯한 실루엣, 밑단 소매 적당한 텐션감이 있어서 너의 면줄도 가능해요. 햄리넥 특유의 뭔가 섹시하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느낌. 특히 네이비 컬러는 스트라이프가 살짝 사슬 느낌 나는 패턴으로 두 줄 들어가는데 요게 살짝 가까이서 봤을 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제 픽은 좀 경쾌한 무드의 아이보리? 여기에 얇은 케이블 짜임까지 들어가주는데 스트라이프 제품들은 꽤 많지만 스트라이프의 얇은 케이블 짜임까지. 요게 남다른 한끗 차이거든. 클래식한 무드도 풍겨주면서 적당히 트렌디함도 갖춘 제 지갑을 열게 한 제품이었습니다. 총 두 가지 컬러로 아이보리는 밝은 느낌으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네이비는 잔잔하게 고급스러운 스타일. 담백한 스타일의 팬츠와 매치해서 진중한 듯 반전 매력으로 섹시함 풍겨줄 수 있고 스트라이프 티셔츠 활용하듯 데님 팬츠와 캐주얼하게 매칭해줘도 너무 괜찮았어요. 활용도 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7 시리즈의 코이찬 지번 가디건입니다. 코이찬 스타일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디건 스타일인데요. 울 나일론 혼방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에 울 특유의 약간 까슬거림이 있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고 헤어리함이 적당하게 느껴져서 시각적으로 포근 따뜻함을 챙겨줍니다. 두께감은 적당히 도톰하니 요즘 같을 때 아우터로 입기 딱 좋을 느낌이에요. 여유 있는 품에 기장감 적당하게 내려와주고 소매 밑단 립자인 텐션감도 적당하니 지퍼 잠궈서 너입 연출 가능합니다. 동글동글한 카라 모양과 안쪽 아웃포켓이 입체적이면서 뽀짝한 감성을 챙겨주는데 코이찬 니트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크루넥처럼 편하게 입어주시면 돼요. 세 가지 컬러로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을 블랙과 그레이 두 컬러와 FW 시즌 포근하게 포인트 주기 좋을 브라운까지 다 활용하기 좋은 컬러들이에요. 딱딱할 수 있는 모던 룩, 출근 룩 같은 코디에 걸쳐주면 뭔가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 만들어줄 수 있고 코이찬 니트는 코지한 느낌을 살려서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이라면 어디에든 뽀짝하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stockers. 다음은 더니트 컴퍼니의 바솔란 울 코이찬 가디건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보다 좀 더 에스닉함이 가득하죠. 바솔란 울 원사로 푹신하면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울 특유의 헤어리함으로 시각적으로 포근함을 풀풍 챙겨줬어요. 울 특유의 까슬거림이나 간지러움이 심하지 않은 편이라 엄청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괜찮을 것 같고 두께감은 적당히 도톰하니 포근했습니다. 적당한 세미 오버 실루엣에 매글런 숄더로 떨어지면서 밑단과 소매 립자인 텐션감도 적당하니 짚어 올려서 너입 연출도 가능해요. 코이찬 특유의 둥그스름 귀여운 카라에 손을 위로 넣는 포켓이 양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줍니다. 중앙에는 에스닉한 문양 같은 게 들어가주는데 뭔가 픽셀로 그림을 그린 듯한 이 느낌이 코이찬 니트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코이찬 니트는 빈티지나 캐주얼한 분들 감성템으로 영입하기 굉장히 좋을 니트라서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한 그레이 컬러와 부드럽고 따뜻한 베이지 두 컬러로 둘 다 적당히 톤다운되어 있어서 활용도 좋을 것 같네요. 톤다운된 코튼 팬츠와 체크셔츠 조합 위에 걸쳐주면 그랜파 코어 느낌 풍겨줄 수 있고 그냥 데님 팬츠와 함께 매칭해줘도 좀 더 포근함이 곁들여진 감성 캐주얼로 가능해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의 아가일 체크 하프 니트 집업입니다. 영상 기획 중에 눈에 띄어서 냉큼 갖다 넣은 제품이에요. 놀러와. 아크릴 울 나일론 혼방사로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에 헤어리함이 잘 살아있어서 보기만 해도 포근하고 따뜻한 스타일. 또 멜란지한 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히끗히끗거리는 컬러감이 예쁘달까요?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보다 아주 약간 더 얇은 편. 근데 얘도 적당히 두툼해요. 세미 오버핏에 살짝 쿤 각을 잡아주는 실루엣이고 기장감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위쪽에 아가일 패턴이 적당한 사이즈로 등판까지 쭉 이어지는데 클래식한 패턴이지만 이렇게 들어가주니 뭔가 좀 트렌디하고 좀 신선했어요. 시선을 사로잡는 디테일이 위쪽에 있지만 아래에도 작게 아가일 패턴 들어가서 비는 느낌 없이 귀엽게 포인트가 되어주네요. 그레이는 패턴이 화이트와 네이비로 들어가줘서 좀 비교적 쿨한 느낌이 돌고 차콜은 베이지나 레드가 들어가줘서 좀 더 웜한 느낌. 요건 취향 차이. 적당히 무난한 룩에 걸쳐주면 부담스럽지 않게 알아서 다 해주고 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부드럽고 캐주얼한 스타일로도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담당해줄 예쁜 니트 6종 보고 오셨는데요. 마음에 드는 니트 하나 있으면 FW 시즌에 구매해서 봄까지 뽕 빠지게 입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뽕 뽑으시는 거 도와드려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천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니트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대량 입으로 끝낼 순 없고요. 계속해서 예쁜 니트들 다시 한번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올겨울은 또 얼마나 추워질까요?